We are strong, we are brave, and we will fight! 네, 지난해 한 시상식에서 미국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의 성추문이 폭로된 이후 세상을 뒤흔든 용기, 미투 열풍이 전 세계에 불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흔든 미투 운동을 먼저 노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용기 있는 미투 운동 피해자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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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는 각계각층으로 확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조직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었고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묵살하고 은폐되는 것을 보고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고은 시인, 연극계 대부 이윤택 감독 등 문학의 거물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희롱 폭로 등으로 교수 3명이 징계를 받는 등 스쿨미투도 잇따랐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성폭력 문화가 몇몇 개인이 문제가 아닌 아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미투 이후는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란 현실은 여전합니다. 제가 10달 동안 느낀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 도대체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런 2차 가해를 당할까? 꼭뱀이다, 창녀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 엮고서는 늘 있어왔습니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위계 문화가 바뀌기까지 미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